이 부분에 이어서 넘어가고 다음 이제 영광의 명함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꼭그 순서대로 있는 것만큼은 아니네요. 보니까 이 성당의 열쇠가 아마 그 무추풍한테 열쇠를 뺏고 막 그러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쭉 순서대로 있는 것만은 아닌가 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명함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사건, 영광의 명함, 비기 슬라이딩. 이거는 설마 타김청한테 찾아가나요? 나와서? 이놈 못 믿어 온 사람인데 이거. 타김청 이거 멍청한 아, 더과거네. 이거는 천룡교에 잠입을 하기 전인 상태인가 보다. 춤잘 추네요. 칼춤. 이 순서가 다 꼬여 있구만 이거. 저러다 칼 던질라. 저는 아마 비무를 하는 거겠죠, 뭐. 새벽이다. 양이 교차. 양이가 교차하고 음양이 만나니 움직임과 멈춤, 강함과 부드러움, 주름과 느름. 태양은 동녘에서 뜨니. 음흠. 태양은 동녘에서 뜨니 햇빛이라 일희. 태양은 동녘에서 뜨니 만물은 모두 분명하며 사람도 분명하다 인청. 일희와 인청. 사제, 오늘은 어떤 진전이 있었나? 아직 소장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 찾지 못하고 있어. 사형은 어때? 나 역시도 아직. 오늘 유독 사형의 움직임에 조바심에 움직이면서 조바심이 느껴지는데 무슨 일 있어? 오늘이 제1회 소년 영웅대회가 열리는 날이지. 주최자의 대표로서 체면을 구겨선 안될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 편치 않구나. 주최자야? 소년 때는 아닌가 봐요. 그래도 타김청도 나이가 좀 있긴 있구나. 그러고 보니 사진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군. 긴장되지 않는 건가? 하하, 긴장한다고 해서 체면을 지킬 수 있겠어? 인외 유인, 천외 유천이라. 어디든 언제나 나보다 뛰어난 자는 있는 법. 나는 가능한 한 참가하는 모든 문파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해. 어쩌면 우린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이치를 깨닫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넌 정말 긍정적이군. 아침 심사가 곧 시작될 거야. 이만 가야 돼. 아차차, 잊어버릴 뻔했군. 어서 가세. 음흠. 여기 뭐 사제? 풀 속에서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서 빠져나오려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미는 한발한발 나비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다. 풀사한 나비가 거미의 아침 식사가 되고 말겠구나. 동방이가 나비를 거미줄에서 부드럽게 꺼내주어 놓아주자 나비는 꽃밭으로 훨훨 날아갔다. 쯧쯧, 이번엔 거미가 굶주리겠다. 거미는 동정하지 않는 겐가? 동방이는 빙긋 웃더니 수풀 근처에서 죽은 지 얼마 안된 벌레 하나를 집어 거미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러자 거미가 죽은 벌레에게 다가와 먹기 시작했다. 거미까지 생각을 했어 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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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침종. 어서 돌아가세. 얘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네. 어떤 시기인지. 아, 좋지 않군. 이미 모두 와 있네. 심지어 사부님도. 딴딴딴. 알고 보니 그 벌레는 잠든 벌레였다고 한다. 야, 과거 사부님이면 장풍안. 아마 그 장삼봉의 아들이나 손자겠지, 분명?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된 거냐? 무당 대제자로서 어떻게 지각을 할 수가 있냐? 후배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형제가 말이야. 너희 둘이 아침 심사에 늦은 걸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말이다. 불초 제자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로 벌해주십시오, 사부님. 오늘 대회가 끝나고 사과방에 들어가도록 해라. 줄을 서라. 예. 사형, 나 때문에 늦어서 사형까지 벌을 받다니 미안해.
괜찮아. 나 또한 책임이 있네. 그리고 우린 형제야. 우린 기쁨과 슬픔 함께 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나는... 쉿! 사부님이 우리 보고 있네. 제자들이여, 오늘이 바로 본파에서 제1회 소년 영웅 대회가 열리는 첫날이다. 인천과 희가 우리 무당파 대표로 출전한다. 스승으로서 나는 너희들이 노력하고 협력해서 본파의 최고의 영예를 쟁취해주길 기대한다. 나머지 제자들도 손님을 대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열성을 다해서 대회가 무사히 마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심하거라. 예, 사부님. 오, 이 사람들은 누굴까 과연? 천산파 애들도 있는 것 같고 그지도 있고 개방 아마 과거의 인재들이겠지? 이 중에 딱 특출난 사람이 누군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장풍안? 여러분, 제1회 소년대회에 초대된 것을 환영하며 무당파가 이렇게 큰 행사의 주체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 소년 영웅들이 각자의 문파의 무학을 마음껏 뽐내주시길 바라오. 서로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며 부디 그들 자신과 문파의 영예를 쟁취하시오. 어린 개방방도들아, 힘내라. 개방방식 기시키지 말고. 아미타불, 비무에 임할 때 서로의 화기를 상하지 않게끔 신경 써야겠구나. 좋습니다. 이제 제1차 소년 영웅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그러네요. 딱 아시네. 조대부인 가학룡. 나머지 한 명은 장풍안. 그 이 시점의 무당파의 장문인. 최종 시험을 통과한 두 명은 모두 무당파 제자인가? 아, 이거 그거 아닌가요? 홈버프? 아미타불, 장도장은 과연 제자를 잘 가르치시는구려. 과찬이시오. 무당 제자가 최종 시험을 통과하였으니 무당 장모님께서 그들에게 임무를 설명해 주시거려. 임무요? 인천과 희야, 몇몇 장모님들이 여기로 모여있으니 그 연유가 궁금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 스승이 예전에 언급했던 천룡교를 기억하느냐? 제자 물론입니다. 천룡교는 최근 몇 년간 서역에서 일하는 수수께끼의 문파로 교회 우두머리인 천왕과 용왕이라는 자들은 신공절학을 지닌 무림 고수들입니다. 정확하다. 최근 강우의 소문에는 그들이 지닌 무술 실력은 성당에 숨겨져 있던 한 무학에 대한 보전에서 유래했다 하더구나.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성당에는 이소룡 선배의 무학의 정수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성당의 정확한 소재는 오늘날까지도 수수께끼에 쌓여있다. 일설에는 성당이 서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용왕과 천왕은 사력을 다해 성당의 소재를 찾고 있단다. 생각해보려무나. 천왕과 용왕이 겨우 일부의 성당 보전을 얻고 신공을 연마해서 서역의 최고수로 거듭났는데 만일 성당의 보전의 전부를 얻는다면 어찌 우리 중원에 비바람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 이소룡 선배의 무공은 중원 무림의 보배이다. 우리가 모두 중원인 이상 무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신공이 외부인들에게 넘어가서 중원인들을 해치는 데 사용되도록 놔둬서는 결코 안 될 것이야. 우린 천룡교보다 한 발 빠르게 성당의 위치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중원 무림의 안위를 지킬 수 있지. 하지만 천룡교는 서역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리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단 하나, 그들 몰래 성당의 소재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긴 하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점점점. 설마 첩자를 씹는 겁니까? 설마 소년 영웅 대회 개최 목적은 첩자를 선발하기 위함이었습니까? 흠, 과연 문의 시험을 통과한 녀석답게 머리가 좀 돌아가는구나. 정확하다. 이상적인 첩자는 임기 응변 능력뿐만 아니라 일정한 무공 실력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강호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각 명파 수제자들에게서 뽑는 게 적합하다. 각 장문인들이 여러 번 상의한 결과 적합한 인물을 선발하는데 무림 대회의 방식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미타불, 이것은 정말 어렵고도 험한 임무요. 설령 조건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심과 용기 또한 필요하오. 두 분 소협의 뜻은 어떻소이까? 너희들은 평소 이 사부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생각해라. 그래서 본인이 가겠다고 말할 것 같은데? 뭐지? 눌러야 되나?
뭐야? 제자가 이 중임을 맡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형은 이러한 임무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응, 어째서지. 사형은 본문의 대제자로서 평소 어린 사제들을 계도할 임무를 맡아왔고 또한 사제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갑자기 사형이 무당을 떠난다면 마음을 다잡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필시 첩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의 이유입니다. 둘째는 이끌어질 대사형이 없어진다면 본문의 제자들은 필시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제자들의 수행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반면 사형과 비교하면 저는 나이도 어리고 존경도 훨씬 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중임을 수행하는데 제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밖에요. 그러므로 청컨대 장모님들께서는 제 청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둘 다 10대라는 게 참 믿기지 않는다. 우리 또한 두 사람을 모두 파견할 생각은 없었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번 일에 극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게나 동방 소협은 반드시 매사에 신중하고 절대로 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게 라고 하는데 희야, 오늘 스승이 너에게 중책을 맡기니 이것은 본문의 명성이 이제 네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너는 깊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 스승과 무당을 실망시키지 말거라. 제자 명을 받들겠습니다. 다만 스승님을 모시고 배울 날이 오늘로 끝이라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스승님 부디 보중하시길. 그래. 사제. 아미타불, 두 소엽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이 소년 영웅회의 우승자가 될 것이오. 동방 소엽은 이미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탁 소엽이 이번 소년 영웅회의 우승자가 됨이 옳소 라고 하는데 탁 장문이 우승자였구나. 나 이건 몰랐네. 동방 소엽은 즉시 출발해서 서둘러 임무를 시작하게나 가는 도중에 협력자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네. 탁 소엽은 우승자의 의식을 위해서 이곳에 남아있으시게. 사제, 나는 가볼게. 사형, 몸 조심해야 돼. 사제, 꼭 안전하게 돌아와야 돼.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네. 물론이지. 스승님 부디 강령하시길. 가거라 라고 해서 선출이 되었다. 뭐 요런 과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끝이겠죠? 이게 나는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돌아가네.